과거 한 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기적에 둘러싸여 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극히 평범한 물건에도 우리가 모르는 고유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냉장고에 들어있는 치즈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혹은 자동차의 타이어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화장지의 제조 공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러한 과정들이 당연히 재미가 없을 것이라 생각되시나요? 이곳은 토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그 생각을 바꾸게 되실 거예요. 이제부터 저희가 그것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치즈. 치즈는 인류 역사에서도 가장 오래된 부류에 들어가는 가공식품입니다. 고고학의 조사에 의해 7000년도 훨씬 전에 크로아티아 유적에서 그 흔적이 몇 가지 발견되었는데 아마도 당시의 치즈 만들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안정된 기술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치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하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어쨌든 우유를 그저 내버려 둔다고 해서 저절로 한 덩어리에 맛있는 홀치즈가 되는 건 아닐 것입니다. 현대의 치즈 만들기는 먼저 우유를 10도 전후의 온도에서 몇 시간 동안 놔두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후 우유를 굳히는 특별한 효소를 더해 잘 섞은 후 한 번 더 가만히 놔둡니다. 어느 정도 두는지는 치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30분에서 1시간 반 정도 기다리면 됩니다. 우유에 섞은 효소 덕분에 응유라는 것이 생기는데요. 이것이 머지않아 홀치즈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잘 반죽해 여분의 유청을 걸러냅니다. 이런 공정 이후 각각의 치즈 앞에 놓인 운명은 그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까지의 단계만 해도 이미 완성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패킹을 마치고 매장에 진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타 다른 품종은 좀 더 긴 공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소금물에 담그거나 소금을 더한 후 일정한 온도까지 가열해 더 유용한 미생물을 첨가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단단한 하드치즈는 틀에 밀어넣고 압력을 가하면 만들 수 있는데 더 단단한 것일수록 더 높은 압력이 필요합니다. 그 후에 숙성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이 숙성은 수일에서 수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데요. 치즈가 숙성됨에 따라 미생물이나 활성효소의 영향을 받아 그 구조나 화학조성이 변화하기 때문에 생산자가 원하는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타이어. 타이어는 원자재를 혼합한 상태, 즉 타이어 칵테일 상태에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칵테일이지만 마실 수는 없으니 드시면 안 됩니다. 놀랍게도 각 브랜드마다 독자적인 칵테일 레시피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는 기업 비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고무, 다양한 수지와 기름, 유황, 카본 블랙과 실리카 등이 주요한 내용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이외의 물질도 첨가되어 있겠죠? 타이어 칵테일은 반죽한 후 우선 긴 띠 모양으로 성형합니다. 그리고 이를 일정 길이에 맞춰서 재단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타이어의 골격이 되는 카커스와 벨트는 특수 섬유와 금속 코드로 만들고 타이어를 휠에 고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비드와이어라는 부위는 고탄소 강선으로 만듭니다. 여기까지가 한 세트로 다 함께 타이어 성형 드럼으로 보내집니다. 먼저 카커스를 감고 다음에 비드를 끼웁니다. 그리고 나서 타이어 칵테일로 만들어진 트레드와 사이드월을 붙이는 것입니다. 조립된 타이어는 고압에서 증기와 뜨거운 물로 가열하는 가황이라는 공정을 거쳐 트레드와 사이드월에 각인이 입혀집니다. 굉장하네요. 이렇게 해서 타이어가 완성되었습니다. 기포 콘크리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사회는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건축의 모든 상황에서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는 소재가 거의 없을 정도인데요. 그 중에서도 기포 콘크리트는 가장 재미있는 소재입니다. 가볍고 다루기 쉬운 데다
보온성도 뛰어나고 잘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집도 이 소재를 사용해 지어졌을지도 모르겠네요. 기포 콘크리트는 시멘트와 규사를 합한 것으로 여기에 추가적으로 석회나 석고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그 후에 물과 특수한 알루미늄 분말 등의 발포제를 함께 넣습니다. 완성된 몰타리를 틀에 부어 넣으면 밀가루 반죽처럼 부풀어 오르고 부피가 늘어나며 서서히 굳어지게 됩니다. 몰타리가 굳으면 필요한 모양이나 크기의 블록 형태로 분리합니다. 여기서 더욱 강도를 높이기 위해 오토클레이브라고 불리는 증기 가마로 수증기에 노출시켜 경화시키거나 특수한 챔버를 사용해 건조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금속 조각, 조금. 과거, 조금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었습니다. 숙련된 장인이 수작업으로 직접 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었죠. 일반적인 군사가 착용하는 꾸밈없는 단순한 갑옷이나 검, 방패 같은 장비나 무구는 요즘 시대와 비교하면 자동차만큼이나 값이 비싼 것이었습니다. 비싸지만 못 살 정도로 지나치게 비싸지는 않은 정도였죠. 하지만 무늬나 글자 조각 등으로 풍성하게 장식된 가슴 가리개나 투구, 검을 착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왕이나 부유한 귀족, 그리고 그 호위뿐이었습니다. 물론 현재는 조금을 위해 기계가 동원됩니다. 심지어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게 되었고요. 특수한 드릴이나 샌드블라스트, 레이저 등을 사용해 그림이나 로고를 그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도안에 착색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특수한 도료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일부 애호가는 티젤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아직도 손으로 직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강철 끌은 중세부터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를 하고 있고요. 이런 장인의 수제품은 지금도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화장지. 화장지는 훌륭한 발명품입니다. 화장지의 발명 전에는 일상적인 배설 행위 후 청결 유지를 위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지금은 상상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휴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나요? 화장지에는 버진 펄프와 재생지가 있습니다. 전자는 톱밥을 통해, 후자는 폐지를 통해 만들어지지만 폐지도 따지고 보면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목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버진 펄프로 만들어진 화장지의 경우 먼저 나무와 물을 조합해서 특수한 용액을 만들고 그것을 특수한 그물에 흘려넣어 여분의 수분을 빼냅니다. 이 펄프를 고온의 드러면 건조기에 뿌리는데 이건 이름 그대로 건조시키는 공정에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건조된 종이는 시트 모양으로 자릅니다. 그 후에 나오는 공정이 바로 언코일러인데요. 이를 이용해 시트를 롤 형태로 감아나가는 것입니다. 표면을 가공하고 싶을 경우에는 특수한 기계를 사용해 추가적인 과정을 덧붙이면 됩니다. 재생지를 사용해 만드는 것은 조금 더 재미있는데요. 우선 모든 종이가 다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름때가 묻은 상자, 영수증, 화장지 등은 선별 단계에서 제외됩니다. 헌 종이는 잘라서 가열한 뒤 물을 붓고 특수한 믹서로 균일해질 때까지 혼합시킵니다. 이후에 다시 말리는 것과 물에 담그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 앞에 운명은 버진 펄프와 같으며 제조 공정에는 기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면도날. 교체가 가능한 일회용 면도날 제조 방법은 1890년대에 발명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면도 칼이나 위험한 칼로 면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부를 베어버릴 위험도 무척 높았는데요. 안전한 면도날을 발명한 사람은 우리가 익히 아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킹 캠프 질레트. 그가 개발한 면도날은 얇고 유연한 띠 모양의 강철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용 기계를 사용해 강판에 프레스 가공을 합니다. 2단계에서는 아직 칼날도 없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이미 완성형을 따올릴 수 있는 모습을 하고 있네요. 여기서 완성된 중간 제품은 여러 번의 가열과 냉각을 반복하며 경화시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강하고 더 튼튼해지는 것이죠. 거기에 로고와 메이커명을 각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날을 갈아주는 연삭, 연마기가 나올 차례입니다. 배출구에서 이음새를 슬라이스해 제품들을 떼어내줍니다. 나머지는 별다른 공정이 없어요. 품질 체크, 세척, 특수 코팅, 패키징으로 완성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다른 분들도 함께 보실 수 있도록 SNS로도 공유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